안녕하세요. 큐니우스 채널입니다. 오늘 GPS 세팅 소프트웨어 다 끝났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밖에서 해줘야 될 것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GPS 세팅은 다 끝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밖에서 직접적으로 세팅을 해야겠죠. DJI 쓰시는 분들은 따로 센서를, 텔레메트리 포트를 안 쓰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일반 타라니스랑 크로스파이어를 쓰기 때문에 텔레메트리로 통신을 받아서 조종기로 신호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기체를 잃어버렸는데 위치를 정확히 모르거나 그럴 때, 마지막 OSD 영상이 끊겼거나 뭐 그랬을 때는 GPS 정보를 받아올 길이 없어요. 그래서 조종기에서 들어오는 텔레메트리 신호로 보통 찾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로그 기록 가지고 기반으로 기체가 어떻게 이동했는지랑 그런 것까지 다 트래킹이 가능해요. 그러면 그런 자료를 어떻게 저장을 하느냐, 그게 가장 문제잖아요. 가장 먼저 해줄 것은 일단 GPS 세팅을 먼저 다 해줍니다. GPS가 연결이 된 걸 확인하신 후에 그 다음 밖에서 해주셔야 될 부분은, GPS가 잡히면 이제 텔레메트리를 가져와서 GPS가 직접 입력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배터리를 연결해 주셔야겠죠. 근데 그 전에 이제 조종기를 먼저 키고요. 조종기를 켜주시고, 이게 베타펌이라서 배터리를 연결해 주시고요. 일단 고글로 보시면 GPS가 바로 잡히진 않을 거예요. 여기서 신호를 먼저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텔레메트리 잡힌 거 보이시죠? 그럼 여기 메뉴 버튼 들어가서 뒤로 좀 당겨줍니다. 누르면은 여기 텔레메트리 포트, 해당 항목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불러와 줘야겠죠. 센서를 발견을 해서 보시면은 GPS가 들어오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 아직 GPS가 연결이 안 된 것 같아요. 0000N2 이런 식으로 뜨는 거 보니까 값을 아직 불러오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이 값들이 실제 유효하게 가져오려면은 일단 기체를 GPS가 잡히는 공간으로 가져가야겠죠. 오늘 GPS 잘 안 잡히는 이유가, 나 지금 5개 정도 잡혀 있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잡힐 텐데, 잡히면은 아마 위치가 뜰 거예요. 네, 지금 뜨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센서 발견을 스탑 디스커버링 누르고, 이제 텔레메트리 정보는 가져오고 있는 거죠. 이거 정보를 이제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USB 포트 여기 보시면은 그 SD 카드가 들어 있잖아요. 거기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 아밍을 할 때마다요. 어떻게 하느냐, 이제 방법을 알려드리면은, 스페셜 펑션으로 들어가셔서 이 먼저 값을 입력해 줘야겠죠. 어떤 값을, 아밍 키를 찾는 거예요. 요게 아밍 키잖아요. 여기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아밍이 걸리면 손이 다치니까 빼주고요. 그러면 이제 아밍을 하셨을 때 SD 카드가 기록이 돼야 되니까, 지금 요 상태가 됐을 때 스페셜 펑션 키가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요거 색깔이 바뀌시는 거 보이죠? 이 상태로 되면은 위로 올렸을 때 작동이 되는 거고요. 요 가운데 바 상태일 때 얘가 이제 액티베이션을 활성화를 시켜준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색깔 바뀌죠. 그럼 이제 저장을 한다는 뜻인데, 이거 저장을 하려면 SD 카드 항목을 찾으셔야 돼요. 네, SD 카드 항목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여기 지나갔죠? SD 로그라고 있어요. 그럼 요 로그를 몇 초마다 저장할 건지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0.1초마다 저장하셔도 되고, 저는 뭐 0.2초 정도로, 뭐 0.1초로 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 아밍을 거셨을 때, 아밍을 거는 순간부터 텔레메트리 정보들이 다 여기 SD 카드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잃어버렸는데 결국엔 못 찾고 GPS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싶을 때는 얘가 어느 경로로 루트로 했는지까지 추적이 가능하니까 모든 정보가 다 저장이 되거든요. 텔레메트리를 받을 수 있는 정보는. 그래서 그렇게 나중에 활용하시면은 정말 좋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GPS 정보를 얻을 방법이 OSD가 있는데, 보통 솔직히 잃어버리거나 했었을 때 고글 화면이 나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화면이 좋지 않거나 그런 상태인데 최종 위치가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화면이 잘 인식이 안 되고 그런 숲속이나 나무 속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영상 자체가 송신이 안 되기 때문에, 요 조종기에서 텔레메트리 정보로 가져와서 여기 GPS 정보도 뜨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뒤로 가서
넘버로 아마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GPS 텔레메트리 있죠. 여기에서 RSSI를 불러올 수도 있고, 여기 GPS 좌표를 입력할 수도 있어요. 스크린 1이죠. 예, GPS 보이시죠? GPS 누르시면은 요거 페이지 쭉 누르면 여기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걸로 활용하시면은 훨씬 유용하게 쓰실 수 있어요. 텔레메트리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나 뭐 기체가 떨어졌을 때 마지막 최종 위치가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고, 네. 다음 영상은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